오늘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상층에서 한기가 내려오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늦은 오후까지 충북과 영남지방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지방의 비는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와 호남지방은 때일은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낮아 한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충북과 영남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대구 23도로 중부와 호남지방은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내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